아와유 유지입니다. 자, 저번에 말이죠, 제가 드로우 클라이머 그림 그리면서 예 진행하는 그런 참신한 게임 재밌게 즐겨 봤었는데, 오늘 그거 비슷한 게임 한번 준비했습니다. 드로우 저스트. 저스트의 뜻이 뭐냐면 마상 창시약. 중세 시대에 유명했던 슈퍼챗인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전차 배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초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자자자자, 일렉상대는 삼각형이네요. 이게 보아하니까 사람을 잡아뜨리면 될 것 같거든요. 먼저 저는 그렇다면 일단 가볍게 이어서 이런 식으로 잉크가 한정돼 있구나. 직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슉슉 무빙 마! 하하! 순식간에 꽂아버렸어요. 고수철 느낌으로. 자, 2랩. 저는 이번에 도끼를 들고 있네요. 저는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그랗게 만들어서 좀 안정성을 강화시켜볼게. 갑니다. 자. 근데 밑에가 살짝 떠서 약간. 이래부터 이러면 좀 곤란한데요. 저기 앞에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약간 방패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완벽해. 자, 들어와봐, 와. 솔직히 인마! 어림도 없지. 사거리가 좀 긴데요? 아예 약간 밑으로 숨어버릴까? 요렇게 연결시키면은 저 공격을 안 닿으면 되는 거잖아. 발사시켜버렸는데? 하하, 그렇다면은 저 녀석 어떻게 뚫어내야 되죠? 오케이, 사랑을 담아. 하뚜! 하뚜 어때? 저 이거만 안 닿겠는데요? 이게 의외로 괜찮을 것 같아.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들어와봐. 촤! 오케이! 아오! 호호! 이 위에가 약간 하뚜가 쿠션 역할을 해줘가지고 뚫어냈어. 오케이. 이번엔 불도저군요. 강화했어. 순식간에 뚫어볼게요. 불도저로 밀어버리려면은 이번에는 아예 네모나게 가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불도저니까 직선으로 그냥 뚫어버릴 거야. 간다. 불도저 출격. 쉴드 가동. 두두두두두두두두. 렛츠고. 이거만은 안 뚫리지. 들어와봐. 밀어. 다같이 다이빙. 잠깐만, 저 자식 방어막을 만들어놨네. 저에게 이제 대포가 생겼거든요.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완벽한 뿌 앞에만 뚫어주고 돌격. 완벽한 전략이었다. 예, 그럼 이번엔 아싸리 이걸 연결 안 시키고 그냥 배리어로 둘러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 무적 아니냐 이거? 공격! 공격하라! 잠깐만! 오, 이걸 막네. 이거는 누가 봐도 막아야겠죠? 그거 잘못하면 제가 뚫리거든요? 예. 따단! 감각 전차 메타로 갑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뿜뿜!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럼 나도 둘러싼다. 자! 붕붕붕붕. 오케이, 유연성 괜찮고, 뒤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준 다음에, 순식간에 뚫어버려! 돌격! 역삼각형으로. 좋아. 이거면 괜찮겠지. 살짝씩 간보면서 해야 되네, 이게. 뚫고. 그렇지. 하나씩 공략 가는 거야! 내가 너무 한꺼번에 뚫어버리려고 했네. 와, 잠깐만. 첫 번째 보스. 워닝. 보스 등장. 스카이타워? 상태 왜 이래, 이거? 남겨 부적 타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채워주고. 완벽해. 무너졌다! 그렇지! 공격해! 오케이. 할만한데? 자. 이제 방패가 생겼거든요? 방패 연결해주고. 둥글게. 연결. 2층 구간 완성. 이러면은 밸런스와 공격성 둘 다 갖췄다고요. 자, 눈치 보면서. 쟤는 무기가 두 개나 생겼네. 뚫어봐. 그냥 밀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식간에 두 번째 보스까지 왔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은 연결을 해주고, 아싸리 좀 약간 위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약간 스나이핑 느낌으로 저격 가능하게. 뚱 뿌
오, 야, 이러니까 진짜 완전 캐논 느낌인데?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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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케이! 완벽했어. 돈이 좀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슬슬 업그레이드 살짝 해볼까요? 좋아, 좋아, 좋아.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제 요 정도면은 곳으로 거듭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잉크도 이제 넉넉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낭낭하게 생겼습니다. 연결해주고. 오, 야, 여유가 있네, 확실히. 이렇게 막 써도 잉크가 꽤나 남습니다. 안정적이야. 근데 어디다 쏘냐? 어디다 쏘냐고? 야야야. 어이, 잠깐만 잠깐만 아우. 오! 오! 왜 우리 자. 완벽하다. 아, 튼튼하긴 겁나 튼튼해요. 밀어. 잘 가. 잘 가요. 어디 살려고 그래. 그냥 들어가. 최강 전차 출격 한번 해볼까요? 스타 전차 별 모양으로 갑니다. 따따따따 돌격! 잠깐만. 잠깐만. 야, 앞에 열렸는데? 야, 이거 뒤집어서 해야 될 것 같아. 뒤집어져라. 에이, 자빠져. 오케이, 무기로 내려찍기. 오, 요거 뭐냐? 이거 대포 순식간에 나가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대포들을 연결 안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될까? Let's go. 오! 아, 잠깐만! 야! 괜찮아요. 그래도 뭐 거의 뭐 구슬? Nope. 배틀 수준이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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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요? 하하! 개꿀잼. 집을 한번 만들어볼까? 오! 알락한데요? 편안합니다잉? 야, 들어봐. 들어봐, 임마. 야야야야야, 무게는 내가 더 세다 임마. 그대로 같이 다이빙. 잠깐만, 나 이거 궁금해진 게 겁나 길게 해서 가면은 와우, 거의 뭐 이거 단두대 수준 아닌가요? 블루틴 출격. 뚜뚜뚜뚜. 잠깐만, 사거리가 겁나 길거든요. 아, 안돼. 이 돌진 상당히 약하네. 조금 대포를 좀 길게 연결해보자. 뚜, Let's go. 아니, 야, 어디다 쏴? 그렇지. 앞에 갈기야. 갈. 아니, 어디다 쏘냐? 얍. 이거다. 먹어라. 아. 안녕히 계세요. 초대형 사각형. 출발. 야, 바퀴는 또 왜 저래? 자. 합, 오케이.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은, 오케이. 요런 식으로 살짝 가서, 순식간에, 내려! 찍어! 너무 무거워. 오늘의 마지막 보스. 이거는, 뭐야, 뭐 어떻게 생긴겨? 이거는 힘이랑 풀로 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봅시다. 일단은 무기가 앞에 있으니까 불도저 스타일로 해볼까? 싹 둥글게 일단 보호해주고 이러면은 완벽하겠지? 저는 이중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솔직하네. 보스 떨어졌다. 자, 이것만 열면 돼요. 내려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오이씨. 좋았어. 자세 제대로 잡았고. 돌격! 문 열어 임마. 괜찮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나에겐 아직 바퀴가 남아있다고! 그렇지! 클리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드로우저스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거 내가 잉크만 많으면은 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신박한, 예,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휴바.